저희 수요일의 시황을 책임지는 그 남자, 저희 잠실의 이준용 선임 매니저 리얼 드래곤님 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보냈습니까? 일주일 만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두 분 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어.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조금 감기에 고생하다가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금요일부터 기온이 또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꽤 추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추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원래 추위를 안 타기 때문에 안 타시죠? 저는 별로 안 탑니다. 지금도 덥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더위는 거의 안 타는데 추위는 조금 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오늘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올 건데 여기 그 뭐 내용을 빼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혹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일단 이따가 관전 포인트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도비시한 완화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비시한 게 없다는 거죠. 예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시황 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예, 전일 미국 증시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전일 시작은 좋았습니다. FOMC 앞두고 연준에서 어떤 이제 그런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9월 채용동 공고가 굉장히 수치가 잘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감으로 이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 지난주 방송할 때 제가 다음 주에 나왔을 때 지수가 올라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결과를 보니까 조금 미묘하더라고요. 오늘 다우지수는 지난주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올라왔습니다. S&P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나스닥은 하락했고요. 3대 지수가 모두 다르게 움직이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은 내년도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우려하면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좋은 안전한 자산주라든지 저평가된 경기 방어주를 조금 더 선호한 게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시장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채용 공고 건수가 1071만 건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987만 건이었으니 그러니까요.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뛰어넘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게 이제 시장이 재밌는 부분이 그때그때 원하는 수치가 다르다. 왜냐? 채용 공고가 원래 크게 나온다는 건 상당히 원래 평소대로라면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좋다. 그리고 고용이 탄탄하다는 뜻인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침체되는 게 시장에는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반대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결국은 기업들의 이제 강력한 고용 의지가 결국은 임금 상승,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섞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연말을 앞두고 증가하는 부분이 주로 이제 운수업, 그러니까 배송 부분이죠. 그리고 접객업 부분, 서비스업 부분 이쪽의 고용이 특히 도드라지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 자체를 크게 올릴 요인은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치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왔다는 부분이 약간 시장에서는 우려를 한 부분이고요. 전일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특히 빅테크 종목들이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존이 5.5%, 알파벳이 4%,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도 각각 1.7%의 이제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고용지표 부분 외에도 개별적인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도이치뱅크에서 향후 광고 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낙폭이 컸었고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최파고님 혹시 그 지금 폭스콘 공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그 뉴스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길게 가지 않겠느냐. 폭스콘에서는 뭐 굉장히 큰 보너스까지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월 급여의 약 3배 정도를 더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그렇게까지 상당히 좀 긴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반독점 이슈로 지금 약 4천억 원 정도의 이제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그 참고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하게 가장 지금 떠오르는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의 이제 격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인도에서 애플 아이폰 자체는 굉장히 이제 현재까지는 미미합니다. 2%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바꿔 말하면 98%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애플이 성장을 할 수 있느냐도 애플의 어떤 향후 실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인도 시장은 계속해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정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일정이 많을 때는요 주식은 언제 삽니까? 이게 지금 되게 촘촘하잖아요 일정. 11월 주 일정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가 있는데 당장 오늘 내일 11월 FOMC 회의가 FMC. 있고요. 다음 주 8일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인데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일에 CPI 발표, 10월 CPI. 15일은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다. 평소라면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닌데 지금같이 어떤 그렇죠. 이제 전쟁의 시기에서는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이제 회담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5일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11월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줄줄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면 이 중에서는 당장 이번 새벽에 있을 FOMC와 다음 주에 있을 CPI가 있겠고요. CPI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지금 예상치에서 벗어날 만한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 여전히 스티키하게 조금 크게 지난달과 바뀌지 않은 수치를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뭐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일 만한 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면은 오늘 있을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어서 네, 계속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아까 이건 좀 약간 조금 그 매파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점이 예. 네, 네. 이번 FOMC 관전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이제 75BP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 페드워치 기준 75BP가 이제 86% 정도니까 뭐 거의 75BP를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시장의 지금 초점은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 12월 그리고 파월 의장의 향후 가이던스에 이제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페드워치 기준 12월 예상은 상당히 박빙입니다. 50BP 인상이 45%고 75BP 인상이 이제 48%니까 거의 5대5. 결국은 오늘 있을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의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다음 주 CPI 부분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무게의 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 국채 2년물이 4.5%인데 이제 국채 2년물이 어떤 기준금리의 어떤 선행하는 지표의 특성을 본다고 했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연말 목표금리를 4.5%, 그러니까 12월 금리 인상을 50BP 정도로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뭐 지금 향후 CPI라든지 결과에 의해서 바뀔 소지는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올라온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금리 인상도 피크아웃 기대감이 녹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75BP는 크게 인상하는 거고 50BP에 12월에 50BP 즉 빅스텝도 작지 않은 수치지만 어쨌든 이 수치 자체가 우리가 뭐 100BP 인상까지도 우려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75 올리다가 이제 50으로 내리고 다음 내년도엔 또 25로 내릴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도 어느 정도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인 게 아니느냐 이런 어떤 희망이 현재 최근 주가 반등에는 어느 정도 녹아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 어떤 긴축 속도를 조금 더 조절하겠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파월 의장의 어떤 이러한 코멘트가 뉘앙스가 보인다면 당연히 시장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매파적 발언으로 이어간다면은 최근에 단기 반등이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ADP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망치 19만 5천 명에 대비해서 23만 9천 명이 나와서 너무 잘 나오네요. 고용지표가. 아까 말씀한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는 졸트에서 오늘까지 잘 나오니까 고용지표 보게 되면 뭐 금리를 완화시킬 만한 요인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아 진짜 너무 잘 나옵니다. 고용지표가. 네. 예, 네. 그 이번 FOMC 관련해서 주요 IB들의 어떤 예상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 모건 스탠리에서는 11월 달에 75bp, 12월에는 50bp, 그리고 내년 2월에 25bp 인상을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급하게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혼돈을 하면 안 된다. 즉 단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것뿐이지 높은 금리를 당분간 유지를 하겠다는 어떤 연준의 의지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조금의 경고 멘트를 이제 알렸고요. JP모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75BP를 인상을 하고 기자회견 마찬가지로 매파적으로 할 것이다. 즉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0.5에서 1% 정도의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11월에는 75BP, 12월에는 50BP 인상을 예상을 했고요. 톤은 모건스탠리랑 비슷합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이 더 이제 낮은 금리나 빠른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지나친 낙관론을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노무라증권은 이제 12월까지에는 아직 연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합의가 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 예측은 섣부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번의 이제 고용 보고서 그리고 CPI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 이 IB들의 주요 이야기는 결국은 공통적으로 현재 시장의 지나친 낙관을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 약간 기시감이 있는 게 요전에도 약간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장이 조금 파월의 의장이 완화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지금 시장이 조금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니냐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파월 의장이 원칙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CPI, PCI 지표가 수치가 직접적으로 꺾이기 전까지는 스탠스의 변호는 없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라고 지난번에 비교적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의장의 스탠스 변화를 급하게 이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최종원님. 스탠스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럼 두 분은요. 어쨌거나 알고 있는 그런 금리 인상 기조가 결정이 되면 시장은 어떻게 급락할까요? 뭐 조금 빠지고 말까요? 저는 지금 시장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네. 시장이 기다리는 것 동일하게 연준의 코멘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CPI가 꺾이길 시장 역시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이미 의사결정의 근거와 CPI량을 명확하게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준이 먼저 나서서 CPI 꺾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풀어줄게로 말할 수는 없는 환경일 거고 결국 데이터가 중요하다. 시장은 아마도 뭐 오늘 연준의 코멘트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11일에 발표된 CPI 데이터가 더 중요성과 상징성을 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12월에 연준의 의사결정하게 될 거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걱정만큼 많이 빠질 걸로 봅니까? 아닙니다. 최파고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있습니까? 상황이고요. 실제로 미국 IB들도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요.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당연히 이제 뭐 50bp 정도로 이제 약하게 인상을 하거나 그렇죠, 혹은 그렇죠. 완화적인 도비시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75bp 인상과 매파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급락을 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영이 돼 있다.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할 당연히 이제 100bp 인상이라든지 뭔가 다른 깜짝 발언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급락이 가능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제 지금 또 중요한 이벤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 이 부분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중간선거가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상원은 현재 이제 박빙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합주 세 곳 정도가 되는데 뭐 다섯 곳으로 보는 것도 있고 세 곳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가장 치열한 곳은 이제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로 보고 있어요. 두 곳 이상을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에는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합니다. 스윙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추진력에도 제동이 그렇죠. 걸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상당히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조금 재미있는 거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한 당이 모든 이제 상하원을 이제 장악을 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나눠 가졌을 때가 주가 시장은 더 상승률이 컸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파월 의장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이제 정치가 경제와 이제 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선거와도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일부 이제 의원들이 지금 급격하게 어떤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이제 망가뜨리지 말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결국은 시장을 크게 꺾이지 않겠다는 월스트리트의 어떤 입김도 간접적으로는 저는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제 스폰서가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파월 의장 본인은 당연히 사퇴 의사가 없겠지만은 그 정도로 지금 정치적으로 압박이 심하다. 그런 부분이 하나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눈높이는 낮춰야 될 상황이다. 예전에 이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볼커 의장이 네. 급하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한 다음에 그랬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제 금리 인상 후에 물가 지수가 꺾이는데 상당한 시차가 걸렸었거든요. 이제 이 정책 금리가 이제 상승 뒤에 이거를 실제 생활에 녹아드는 데는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뭐 하우스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지만은 금리 인상과 우리 실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빠른 어떤 기대나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볼커 연준 의장 시대에는 실제로 그렇게 금리를 20%까지 인상을 했었잖아요. 20% 정도 인상하면은 빨리 꺾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 물가 지수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가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물론 지금은 또 그때랑 시장이 전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수치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마지막으로 예. 너무 아무런 얘기만 좀 한 것 같아서 조금 희망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서 예. 예. 그 방금 중간선거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 이후의 해가 굉장히 시장이 역설적으로 좋았습니다. 흔히 통계상 예, 흔히 네. 말하는 이제 대통령 집권 3년 차인데요. 제가 저희 차트를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시면 집권 2년 차, 그 다음에 집권 3년 차 주황색 저 봉 차트를 보시면은 플러스 수익률이 이제 17%라고 나오는데 저게 집권 3년 차 연 평균 수익률 1932년 이후 굉장히 오래된 수치고요. 즉 집권 2년 차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이 1%밖에 되지 않았던 데 봐요. 내년도죠. 집권 3년 차 같은 경우는 연 평균 수익률 17%고 저 위에 있는 95%는 뭐냐? 시장이 상승이 날 확률입니다. 거의 다 올랐네요. 즉 100번에 95번은 시장이 상승을 했고 집권 3년 차 그리고 그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예.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시를 한 건데 좌측부터 보면 3개월 차, 그러니까 선거 이후입니다. 선거 이후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 12개월 이후, 24개월 이후까지 있는데 수익률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3개월 이후에는 7.5%, 그 이후 6개월은 13.5%, 끝에 24개월까지는 평균 24%의 수익률이 95%의 확률로 나타났다.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집권 3년차 시장이라는 거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뭐 몇 가지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결국 집권 초부터 시작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행을 하는 게 결국은 3년차이다. 그리고 슬슬 재집권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3년차다. 참고로 한국도 약간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국도 집권 3년 차에 상당히 강한 경우가 많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3년 차인 2005년에도 상당히 코스피 시장이 좋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3년 차인 2020년도도 그 전에 이제 서프라임 사태로 급락했던 주가가 그 이후에 상당히 폭등했던 경험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 2020년 뭐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급등했던 상황이죠. 뭐 한국도 사실은 미국하고 좀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 어떤 미국도 뭐 바꿔 말하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크게 하락한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 반등 효과가 내년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통계가 95%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오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시장이 30% 이상 하락하고 악재가 많이 반영됐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호재일 수가 있거든요. 주식이 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호재이다 보니까 이러한 조금은 희망적인 수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중간 선거 이후의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히나 데이터로 많이들 보시는 퀀트 투자자분들은 11월 8일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당장 좀 있으면 올라가겠네요. 통계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있네요. 마지막에 좋았습니다. 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시장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주영 선임님과 시장 리뷰 한번 해봤고요. 오늘 이 교시에는 리서치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수석연구원님과 ESG 관련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